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요. 며칠 전에 저희 저 함안에도 또 진주에도 폭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법회를 보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남쪽 지방에는요 개나리며 뭐 진달래 몽우리가 상당히 맺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이제 완연한 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혹여 우리네 삶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다라고 하면 아무리 갈 길이 멀어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혹여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또 날이 어두워진다라고 해도요 갈 수 있고요. 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들판도 서로 의지하면 편안하게 지날 수가 있고요.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는가 하면 높은 산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유럽에서 언제 한번 그 남극에서 북극까지 요즘 많이 얼음이 녹고 있지 않아요?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뭐 대답이 참 많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눈이 녹았으니까 배로 가면 된다는 분도 있었고요.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된다는 분도 있었고요. 근데 최종적인 결론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답을 정했다라고 하네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보면 그 거리가 서울에서 뭐 부산이 된다라고 해도 굉장히 자주 가요. 조금 더 가까우면 매일매일 또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먼 것을 못 느끼죠. 오히려 가까이 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여 혼자가 아니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다라고 하면 손 내밀어서 건네도 주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몸으로 막아도 주고요. 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따라온다라고 해도 가고자 하는 길의 끝까지 잘 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또 누군가 손이라도 잡아야 하고요. 또 누군가를 믿어야 하기도 하겠죠.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함께 의지하는 위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누군가의 앞에서 눈을 감게 될 것이에요. 우리 험난한 인생길에 누군가와 함께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처님이 계시고요. 또 저를 알고 있는 뭐 여러 불자님들 또 권속들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희로애락의 모든 날들을 어때요? 우리 서로서로 손잡고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가족들과 함께 따스한 마음으로 두 손을 꼭 잡으시고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그런 행복한 날들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P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50회차 벌써 150회가 됐네요.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여러분들 뵌 지 3년이 됐네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우란 분경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영축산 왕사성인 분법상에 앉으셔서
우란 문제에 대한 법문을 시작하셨다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7월 15일은 우란 분재일이고요. 백종 또는 백중절이다. 그래서 이날은 제를 올리는데 살아계신 부모나 돌아가신 조상님들 어떤 고통받는 또 지옥세계에서 풀려나는 그런 공량의 공덕을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스님네들이 한거를 마치고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스님들께 공양과 의복불사를 해서 공덕을 지어서 그분들의 고통을 벗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이때 묵년존자가 부처님의 그런 법문하시는 내용을 들으시고요. 돌아와서 조용히 앉아 결과부자를 들었다. 참선에 들어갔다는 내용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결과부자를 한 묵년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자신의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궁금해서 선정삼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통력으로 도리천에 올라가게 됐어요. 도리천에 화락천궁에 이르렀는데 도리천은 극락세계죠. 항상 화락함이 있는 그런 궁전이에요. 그래서 화락천궁에 이르자 아버지였던 그렇죠? 그 세상을 살 때 아버지였던 부상장자는 계셨는데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목련이 아버님을 뵙고 여쭈었지요. 아버님 여기 편안히 계시네요. 그래 목련아 내가 여기 어쩐 일이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에 저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행공덕으로 신통력을 얻어서 아버님을 찾아뵈러 이곳에 오게 되었죠. 아, 그랬었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이곳에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 어머니는 살아 생전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는 것 같다. 그럴 리가요. 묵년존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작별을 하고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왔죠. 묵년존자는 중인도 마갈딱국의 왕사성 부근에 있는 어떤 구리가촌의 바라문이었던 부상장자와 또 채록두 선인의 후예였던 청제부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묵년은 날 때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총명했다고 그래요. 또 독자였던 까닭에 유난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요. 왕사성의 어떤 큰 부자였던 목련의 집에는 낙타나 낙이나 코끼리, 뭐 말 이런 어떤 가축들이 산과들에 가득했고요. 또 여러 가지 비단과 진주가 창고에 가득했고요. 많은 돈을 남들에게 빌려주어서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했던 목련은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묵년존자의 본래 이름은 나복이었어요. 나복이. 나복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성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철이 들 무렵에 아버지가 갑작스레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나복이는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슬픔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오랜 동안에 병치다거리와 장례비 이런 걸로 해서 창고에 많은 것들이 비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알게 된 나복이 어머님께 여쭈었지요. 어머니, 창고가 많이 비었습니다. 앞으로는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무언가는 해야 할 텐데 제 생각으로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마음대로 하려무나. 그런데 난 네가 보고 싶어서 어쩌니? 나보기는 몸종인 익리를 시켜서 돈을 모두 세워보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돈은 아직은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나보기는 그 돈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생활비로 쓰게 하고요. 또 한 목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님의 공덕을 돌아가신 아버님의 공덕을 쌓게 하기 위해서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고 날마다 500승제를 지내는 데 쓰고요. 500승제다라고 하는 것은 500스님들께 제를 올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라는 기도비용으로 쓰는 거지요. 나머지 한 몫은 바로 장사 미천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나보기가 이웃나라로 장사를 떠나게 되어서 어머니께 간곡한 부탁을 올렸죠. 어머니, 제가 집에 놓아둔 돈이 모두 이 정도입니다. 우리 전 재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이니까 그 중에 한 몫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님 삼보님을 공양하시고요. 아버님의 제를 올리는 데 꼭 쓰셔야 됩니다. 500스님을 공양을 올리고 초빙을 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알았다. 집안일은 내가 잘 알아서 처리를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장사나 잘 하고 오도록 하거라 했어요. 나보기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장사길에 올랐어요. 어머니 청재 부인은 아들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도 전에 온 식구들을 모아서 혼시를 하였어요. 오늘부터는 내가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이니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니라. 이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은요, 아버님은 그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야 뭐 사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또 아들을 낳으면 아들한테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여건이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도 삼종지덕이 있죠. 태어나서는 아버님을 따르고 결혼을 해서는 지아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지아비가 없으면 나중에는 아들을 따르는 게 우리 불교의 법도이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장사를 나가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어머니가 책임자다라고 해서 모든 여건들은 아들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라라고 머슴들한테 시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모두 머슴들이 예마님 만에 하나라도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고 혹여 중들이나 수도하는 사람들이 탁발을 온다면 무조건 내쫓대. 말을 듣지 않으면 늙은 놈이든 젊은 놈이든 할 것 없이 목리를 두들겨서라도 내쫓도록 하거라.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해왔던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청재 부인이 다들 알았느냐 하고 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하인들이 예 마님 하고 대답을 했는데 청재 부인은 나보기 아버지 재를 드리라고 주고 간 돈으로 돼지나 양, 거위, 오리, 닭들을 사다가 길렀어요. 근데 그걸 좋은 뜻으로 기는 건 아니죠. 스님이나 수도자들이 탁발이라도 오면 목리로 두들겨서 내쫓는가 하면요. 기르는 짐승들을 잡아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귀신에게 제사를 다는 신에게 지낸다는 이야기죠. 신, 영혼, 뭐 이런 거. 또, 허구맹랑한 어떤 산, 뭐 이런 데다 지내는 거죠. 기른 짐승들을 잡아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어떤 내려오는 민족 풍습으로 보면은요, 가택고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머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돼지머리에다가 여러분들 돈도 꽂고 또 돼지코에다 돈도 꽂고 귀에다 꽂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민족의 풍습이나 뭐 풍어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 민속신앙이에요. 민속신앙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스님분들이 간혹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게 뭐 맞는다 틀린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요.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불가에서는 첫 번째가 불살생이다. 살생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큰 뜻이니까 돼지머리 같은 거 잡아가지고 올리면서 가택고사를 해달라, 가택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면 절대 저는 보기가 흉하지 않냐. 부처님 가르침이 살생을 하지 마라가 첫 번째인데 살생을 해가지고 축생의 머리를 갖다 얹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건 보기도 흉하니까 혹여라도 본승한테 우리 불자님들이 스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한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는 집엔 내가 안 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간혹 보면은
스님분들도 뭐 소도 잡아서 올려놓고 돼지도 잡아서 올려놓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사실 보기가 좀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이 청재 부인도 기르는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요. 또 잔치를 열기를 이틀이 멀지 않고 했다라고 해요. 양을 기둥에 메어서 칼로 목을 찌르고 또 피를 받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돼지를 나무에 묶어서 몽둥이로 두들겨서 죽이다 보니 나보기 집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피비린내가 멈추지를 않았다라고 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나보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사 밑천으로 가지고 왔던 천냥의 돈으로 무려 3천냥의 돈, 즉 꼭 천냥이라고 3천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가지고 갔던 장사 밑천에 3배 정도 되는 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몸종인 익리를 시켜서 말을 했어요. 익리야,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나는 며칠 더 이곳에서 마무리를 하고 갈 테니까 네가 먼저 집에 돌아가도록 하거라. 그리고 만약에 집에 먼저 도착을 하면 과연 어머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보도록 하고 또 아버님을 위해서 500승제를 계속 하신지 안 하신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거라. 그래서 만일 어머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면 이 돈으로 내가 어머님을 봉양할 테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머님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보시를 할 생각이다 라고 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인니는 나복의 말을 알아차리고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였죠. 나복은 평소에 어머님의 마음 씀씀이를 잘 알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인니를 시켜서 동정을 살펴보도록 했던 것이에요. 인니가 열심히 달리고 달려서 어느덧 구리가 촌으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에 청재 부인의 계집종인 금지가 쏜살같이 집 쪽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금지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가서 청재 부인을 불렀어요. 마님! 마님!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방장마께서리. 청재 부인은 방에서 금지의 소리를 듣고는 밖으로 나오면서 금지를 나무랐죠. 금지는 숨을 헐떡이면서 대답을 했어요. 마님,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동거밖에 인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 알았다. 너는 지금 곧바로 나가서 대문을 빨리 걸어 잠그고 이 녀석이 못 들어오게 잘 막고 있거라잉. 그동안 나는 창고에 가서 깃발을 꺼내서 뒤뜰에 내걸고 죄를 지낸 것처럼 해놓을 테니. 예, 마님. 깃발을 꺼낸다는 게 번이에요. 지금의 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들 무속인들 집 보면은 깃대를 이렇게 꽂아놨지 않아요? 그게 사실 불가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재를 지내면은요, 그 재를 지내는 동안에 이런 번을 달아놔요. 깃대를 꽂아놓죠. 해서 지금 이 집은 누가 돌아가셔서 또 혹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기간이니까 주변에서 좀 엄숙하고 조용히 해달라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리본 같은 거 흰색 리본을 머리에 꽂기도 하고 이렇게 몸에다 부착을 하기도 하지요. 사실 그것도 불가에서 유래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불가에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제를 지내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하면 번을 달았어요. 그게 지금의 바로 기대입니다. 그래서 무속인 집에 기대를 그렇게 꽂아놓는 건요, 뭐예요? 항상 재를 지내고 있는 집이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항상 굿하고 재 지내고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재를 지내는 집이다, 재를 지내는 기간이다 하는 뜻으로 그게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런 거 여러분들 참고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번을 달고 깃발을 꺼내서 뒤뜰에 내걸고 재를 지낸 것처럼 꾸며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청재 부인 곧바로 뒤뜰로 가서 재를 지낸 것처럼 수저를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향불을 태우고 사발이며 대접에 밥알들을 붙여놓아서 누가 봐도 금방 재를 올리고 난 뒤처럼
그렇게 버리도록 꾸며봤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악바로 익리가 도착을 했죠. 아니 어째 서방님은 오시지 않고 너만 오느냐?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래 익리가 예 마님 서방님은 뒷정리할 것이 있으시다고 해서 아마 내일쯤이나 오실 것 같습니다. 익리는 허리를 구부려서 인사를 하고는 청재부인이 이끄는 대로 지방으로 들어섰어요. 청재부인이 익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서방님과 내가 떠난 후로 500승제를 드리느라고 얼마나 혼이 났는 줄 아느냐. 마침 오늘도 막 500승제를 끝낸 뒤란다. 그랬더니 익리가 아마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요. 말도 말거라. 아마 큰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를 것이란다. 이렇게 하면서 청재부인은 익리를 데리고 뒤둘러가서 밥그릇들이 어지러이 널려있고 아직 타고 있는 그런 향불을 보이면서 금방 막채를 끝낸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음날 익리는 나보기를 마중하러 나갔어요. 나보기 오면서 익리에게 물었죠. 집안이 다 편안하더냐? 익리가 예 서방님 마님께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500승제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예 집에 막 돌아갔을 때 재를 지냈던 밥그릇이 흩어져 있었고요. 아직 향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기가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한동안 어머님을 의심했었나 보구나. 나보기는 마음속으로 한량없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느끼고서는 그 자리에서 집쪽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어머님을 의심한 부분에 대해서 참회하는 뜻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천배를 하게 됐는데요. 서방님 여기서 왜 이러시는지요? 하면서 익리가 물었어요. 익리야 그동안 나는 어머님을 의심을 했었단다. 여기서 남아 어머님을 향해서 사죄를 드리지 않는다 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구나. 내 이제 어머님께 사죄하는 뜻으로 천배를 올리리라. 라고 하면서 나보기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사람들이 나보기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성 밖으로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이때 한도인이 나보기에게 물었죠. 근데 이 대목에서요. 그 구리가 장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보기 뿐이 없을 때 이제 이 집안은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기가 이렇게 재산을 나눠가지고 장사를 가는데 다들 저 집안은 앞으로 이제 망하겠구나 하니까 쳐다도 안 봤다라고 하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나보기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온다는 소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낙이나 말 뭐 이런 데 해서 돈들을 잔뜩 싣고요. 비단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싣고 줄을 이어서 왔는데 여기 경전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저 집이 망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일어나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맨 앞에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나보기가 어디 있느냐 찾았어요. 당연히 나보기 주인이니까 맨 앞장서서 올 줄 알았죠. 그랬더니 나보기 맨 앞에 있는 줄 알고 물었더니 맨 뒤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전부들 나보기를 만나려고 뒤를 갔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나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머슴들한테 아니 여기 주인 나보기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데요 한단 말이지요. 맨 앞에 있다라고 하면 좀 전에 물었던 사람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인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맨 뒤에 있다라고 해서 맨 뒤로 왔는데 다시 맨 앞에 있더니 무슨 소리요? 하니까 머슴들이 웃으면서 나보기 어르신은 지금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남루한 머슴 차림으로 얼굴까지 심지어 가리고 그렇게 해서 오고 있었던 것이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니 나보기 자네 맨 앞에 있으면서 왜 맨 뒤에 있다라고 했는가 앞에 가서 물어보니까 나보기가 하는 대답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나보기는 부자 나보기요. 돈 나보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돈을 싣고는 낙이나 말들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맨 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되고 하면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요. 어려움을 겪다 보면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손가락질하고 몰라하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속상해할 건 없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성공들을 하셔야 돼요. 나보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어머님에 대한 죄송함을 느끼면서 절을 하고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보이에게 물었어요. 이보게, 저 앞에는 부처님도 스님도 계시지 않는데 웬 절을 하는가? 이때 나보이가 어머님께서 제가 없는 동안 삼보를 공양하고 아버님의 500승제를 올려주신 것에 대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올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이보게나 자네가 뭘 잘못 알고 있어도 한참 잘못 알고 있구만 하시는 거예요. 자네 어머니는 자네가 떠난 뒤에 스님이나 수행자들이 집부근에 얼씬만 하면 몽둥이로 두들겨 내쫓고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서 귀신에게 제사를 올리는가 하면 가축을 잡아서 잔치만 했는데 무슨 500승제인가? 내 말이 거짓인가? 동네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게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나보기는 뭐라 할 말을 잃었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였어요. 아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청재 부인이 부신하게 나보기한테 쫓아와서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다 나보가. 이 나보기가 이 손 놓으세요 어머니. 나보가 오랜만에 만난 이 애매에게 왜 이러느냐? 어머니,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어찌 그러실 수가 있는지요. 나보가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어미 말이 맞지 남의 말을 들으려는 게냐? 내가 집을 떠난 뒤에 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와 너를 위해서 500승제를 지냈는데 만일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나는 7일 만에 병을 얻어 죽어서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청재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보기에게 매달렸어요. 자기가 거짓이라면 7일 이내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지고 가장 무서운 무간죠.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단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도 너는 내 말을 못 믿는 게냐? 좋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나보과 청재 부인 그리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청재 부인은 정말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나보기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화장하여 절에다 물에다 뼈가루를 뿌리고서는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 당신이 만약에 거짓이시다라고 하면 일주일 내로 죽겠다라고 하더니 정말 여러분들 그러지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이상한 병을 얻어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우리가 묻고 있을 수 있다면 마음속에 누군가를 담고 있을 수 있다면 삶의 윤기를 더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마음속에 엔돌핀을 만들어서 주변에 그 웃음이 전염될 수만 있다면 가슴에 묻고 사는 인연 하나쯤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인연이라는 것이요. 꼭 이성 간의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나이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벗이 있는 것도 괜찮고요. 또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어떤 아들이나 딸들, 이런 자식들과의 충분한 대화의 인연도 괜찮고요. 그동안 삶에 떠밀려서 제대로 관심을 두지 못했던 부부 사이의 어떤 좋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모처럼의 여행이나 또한 한 잔 술을 나누면서 지난 날을 되새기는 인연도 또한 괜찮으리라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좋은 인연 만드시고요. 뜻하시는 바 원만성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요. 다음 카페 관음산 자비장사군 서일봉의 불교석에 남겨주시면요. 본승이 집필한 조서 가운데 한 권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